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들 디자인을 제가 잠깐 15초 정도 보여드렸는데 이번 디자인은 여러분도 꼭 만드셔야 돼요. 패턴, 봉제, 원단, 요 3박자가 딱 맞은 원단이에요. 너무 예뻐요. 뭐라 그럴까, 이게 만들기도 굉장히 쉬우면서 예쁜 디자인을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오늘 이 디자인이 바로 그 디자인이에요. 지금 이렇게 지금 잠깐 제가 한번 디테일한 거 보여드려 볼까요? 자, 이렇게 디테일한 것들서부터 해가지고 만들기가 쉬운데 이렇게 예쁘기까지 한 디자인 근래 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 디자인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전하셔야지 된 디자인이에요. 이번 디자인은 꼭 도전하셔야지 돼요. 너무 예쁘니까. 사이즈도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고 끈으로 묶어서 조절도 가능한 요번 디자인 꼭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패턴 뜨는 걸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어려운 거는 크게 없어요. 요번에 뭐 뒤 겹팀 나오고 그 다음에 소매 드롭되고 셔링 잡히고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셔링, 소매, 예쁜 원피스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자, 그럼 패턴 뜨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그렇죠. 기장을 놓는 거예요. 1번 기장을 놓는 거예요. 자, 요 디자인 보시면 기장이 종아리 정도까지 오죠. 그러면 160에서 163 키를 가지신 분이라면 한 45인치 정도. 기장을 45인치 정도 놔 볼게요. 자, 제가 항상 이 패턴 전지가 43인치라고 말씀드렸죠. 43인치니까 제가 45인치를 놓을 건데 위에서 한 2인치 정도를 내릴게요. 위에서 2인치 정도를 쳤으니까 41인치를 썼죠. 그 다음에 밑으로 4인치 플러스 할게요. 자, 이렇게 밑으로 기장을 좀 이따 종이를 4인치 붙이시면 되고요. 이렇게 놓은 다음에 뒷판 원형을 가져와서 뒷판 원형을 이렇게 맞춰줄게요. 이렇게 맞춰서 고정하고 카피. 자, 이렇게 원형을 카피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그렇죠. 품을 나가는 거죠. 자, 품을 나가는데 품을 얘는 좀 넉넉하게끔 갈 거예요. 3반 정도로 나가 볼게요. 자, 3과 2분의 1 정도로 나갈게요. 자, 3과 2분의 1을 나가고 허리를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기장을 H라인보다는 약간 안으로 모아줄게요. 너무 퍼지는 거는 뚱뚱해 보일 수 있고 오늘은 뒤 겹팀이 있기 때문에 걷기에 편하기 때문에 약간 모아지는 듯한 느낌으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쟀더니 한 12반 정도 나오니까 여기는 11반 정도 1인치만 딱 칠게요. 이렇게 1인치 정도만 이렇게 자 여기가 1인치를 적게 해서 약간 안으로 모아지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자, 품이 나갔으면 세 번째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자, 진동을 내릴 건데 이 옷은 진동이 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자, 원형에서 한 3인치 정도를 내릴 거예요. 자, 여기 원형에서 3인치 정도를 내리고 나가는 거는 3과 2분의 1을 나갈 거예요. 품이 원형에서 3반이 나가고 진동은 밑으로 3인치를 내려줘서 이렇게가 됐어요. 여기가 됐어요. 자,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이 원형은 살짝 휘어져 있어요. 살짝 이건 자켓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때 타이트한 옷을 만들 때 다트를 잡고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냥 드롭을 시킬 거기 때문에 직선으로 쭉 오시는 거예요. 직선으로 쭉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직선으로 오시면 지금보다는 한 4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올라갈 거예요. 원형에서 한 4분의 1에서 2분의 1 올려서 쭉 직선을 그려주시고 자, 그러면 어깨가 여기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어깨서부터 나가는 거를 3과 2분의 1 자, 3과
3과 2분의 1을 나가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연스럽게 암홀자로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번엔 목을 보시면, 여기 목을 보시면 오늘 네크는 목은 보트넥이에요. 자, 라운드, 스퀘어, 네모, 브이넥 이러고 있잖아요. 오늘은 보트로 해서 목은 좀 덜 파, 앞에는 덜 파면서 옆으로 좀 많이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오늘은 원형에서 3인치 정도를 옆으로 가신 다음에 자, 여기를 3인치 정도 갈게요. 그 다음에 밑으로 1인치 정도를 내릴게요. 이렇게 얘를 1인치 정도 내려서 이렇게 3인치 나간 애와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자, 이번에는 뒤를 걷기 이렇게 H라인이다 보니까 걸을 때 폭이 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겹트임이라는 거. 자, 겹트임과 마트임은 마트임은 그냥 쭉 박은 다음에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겹트임은 이렇게 겹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겹트임하고 마트임의 차이는 뭐냐면은 가만히 있을 때는 겹트임은 살이 안 보여요. 그런데 마트임은 살짝 벌어지기 때문에 옆에 줄 때는 거진 마트임을 많이 주고 뒤 중심에는 이렇게 겹트임으로 주면 가만히 있을 때는 이게 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겹트임으로 놓는데 얼마를 놓을 것이냐면 허리에서, 여기 허리예요. 허리에서 한 17인치 정도 놓으면 무릎 위 정도가 될 거예요. 무릎 위 정도로 놓을 거기 때문에 17인치로 표시한 다음에 겹트임 해가지고 좀 이따가 이 반 정도를 제가 종이를 붙여줄 거예요. 여기 이 반 붙일 거고 여기 4인치를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은 끝났어요. 여기 글씨 아니에요. 여기 라인 들어가요. 겹트임 때문에 라인 들어가고 이렇게 놓으면 뒷판 끝났습니다. 자, 그럼 자르고 앞판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앞판을 보여드릴 건데 앞판은 중심에 딱 맞춰주세요. 중심에 맞춰주시고 밑으로 1인치 정도만 뒷판보다 1인치 정도만 좀 길게 이렇게 내려주신 다음에 딱 맞춰주시면 돼요. 앞판은 골시기 때문에 골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허리라인 비칠 거예요. 허리라인 비치면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옆선도 똑같이 그냥 그려주세요. 옆선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뒷판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원보다 반인치 정도만 내려갈게요. 반인치 정도만 내려가서 복자로 살짝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그 다음에 앞판 원형을 가지고 와서 딱 놓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다트가 없이 옆선 다트가 없이 박스나 오버핏에는 옆에 다트를 안 잡아도 돼요. 타이트나 이런 거는 다트가 안 잡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름이 가기 때문에 다트를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박스일 때는 안 잡아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다트 분량만큼 좀 내려준 다음에 카피. 자, 이렇게 카피를 해주신 다음에 요 목전사부터 시작을 해서 요 뒷판이랑 평행하게끔 이렇게 그려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목에서 3인치를 팠으니까 3인치를 팔게요. 자, 아까 뒷판에 설명했듯이 보트넥이니까 앞에는 1인치만 팔게요. 자, 1인치만 앞에는 내려주고 그 다음에 암홀자로 이렇게 굴릴게요. 자, 이렇게 굴리는데 여기 부분이 이렇게 뾰족 직선 말고 자 보세요. 여기 부분을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부터 위에를 보시면서 이렇게 그림해 주시면서 자를 이렇게 해서 끝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자 바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뾰족해지잖아요. 옆에가 그러니까 살짝 위를 보면서 그려주시고 이렇게 굴려서 두 번을 써주시라는 거죠. 이렇게 굴리게끔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쟀더니 이 반이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반을 놓고 그 다음에 3반이 나갔으니까 여기서도 3반이 나가서 이렇게 체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연결을 시켜 줄게요.
자, 2반 놓고 3반 놓고 연결. 자, 이렇게 놓으면은 앞판도 끝났어요. 자, 주머니를 여기 살짝 있어야지 맵시가 좀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허리선부터 1과 2분의 1 내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1과 2분의 1 내리고, 자, 주머니 넓이는 한 5반 정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와 2분의 1 놓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인치 정도 해서 이렇게 손 모양 딱 잡아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주머니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표시를 할 건데 뭐냐면, 벨트 고리를 표시를 할 거예요. 벨트 고리는 허리에서부터 1인치 위로 1반, 위로 1반. 여기, 그러니까 중심에서 1반, 1인치, 그럼 합 2반 정도가 고리를 댈 거예요. 오늘 고리는 실루프로 만들 거예요. 샥 실루프로 만들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시면, 와우, 끝났네요. 자, 그럼 소매 한번 패턴 떠볼게요. 자, 요렇게 뒤 아까 모자랐던 거 4인치 붙여주시고, 또 하나 모자랐던 데 있죠? 뒤 겹틴 부분. 자, 뒤 겹틴 부분도, 자, 종이를 붙인 다음에 겹틴 부분은 2와 2분의 1. 2와 2분의 1. 자, 이렇게 뒤 기장도 늘려주시고 겹트인 분량도 붙여주시면 됐고, 자, 그럼 지금부터 소매를 한번 떠볼게요. 자, 소매 뜨기 전에 뭐죠? 진동줄로 한번 체크해야죠. 자, 종이를 딱 접어주신 다음에, 자, 오늘 소매통은 한 소매통을 20 정도 놓을게요. 20 정도 놓을 거기 때문에 반쪽이니까 10인치 정도 나가볼게요. 10인치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랑 접어서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앞 진동 아까 쟀을 때 10반 나왔죠? 그럼 10반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10반이 이렇게 만나는데, 얘랑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다시 얘랑 평행하게끔 선을 그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정도 나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자,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매통을 11인치니까 반이니까 10인치. 자, 그래서 얘랑 앞 진동 둘레를 쟀더니 10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반 만나는데 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나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들어오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인치 들어오고, 얘랑 연결. 요 크로스 되는 애랑 연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굴린 다음에 얘랑 연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앞에 소매통 둘레를 딱 체크를 했더니 10반 이렇게 딱 나왔어요. 기장을 놓을 건데, 기장을 한 17인치 정도, 한 17인치 정도 되면은 한 7부 8부가 될 거예요. 어깨가 드롭돼서 17인치면은 한요 정도까지 올 거기 때문에 한 17인치 정도로 놔볼게요. 17인치를 딱 놓고, 자, 그렇게 놓고 위에서 여기 소매통이랑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주세요. 똑바로.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잘라볼게요. 딱 얘를 펼치신 다음에 이렇게 연장해서 그릴게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 진동을 쟀다고 이쪽은 앞이 아니에요. 이쪽은 뒤이고 이쪽이 앞이에요. 이쪽이 앞이고, 앞을 이렇게 체크를 해볼게요. 자, 앞을 쟀더니 앞이 여기까지가 왔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도 체크해 볼게요. 그리고 얘랑 이렇게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랑 요렇게 딱 쟀더니 이렇게 딱 맞췄어요. 이렇게 체크.
이렇게 체크. 이렇게 체크. 자, 이렇게 체크해서 이쪽에 앞, 뒤 이렇게 놓고 어깨에 만나는 선 연결 이렇게 놓고. 자, 그리고 요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딱 섰을 때 앞에 여기 자 앞에 보이는 요 부분은 좀 짧고 뒤로 가서 살짝 길어지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여기 앞에 이쪽이 앞이에요. 이쪽이 뒤고 여기 앞이랑 가운데를 딱 접으신 다음에 딱 놓으세요. 그 다음에 요 접은 요 선에서 1인치 올라가는 데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곡자로 얘랑 얘랑 이렇게 표시 얘랑 얘랑 자 그 다음에 제가 뒷부분을 잘라 버렸는데 뒷부분을 또 자 여기랑 여기랑 자 여기랑 반인치 정도를 내려주시고 원선에서 반인치를 내려주시고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는 좀 짧고 뒤에서 좀 길어지게끔 그래서 셔링을 쭉 잡을 건데 얼마나 10인치를 셔링을 잡을 거예요. 10인치로 자 이렇게 놓고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패턴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 뜨는 걸 보셨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자 만드는 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건데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재단해서 재단하면 한 2마 정도 나올 거예요. 끈감까지 해서 2마 정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 겹팀 이렇게 사선으로 자르는 거 시접 주고 한번 보실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손으로 끈을 만들었어요. 실루프라고 하는 거. 그 영상이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서 잘 안 보이셨죠? 요 실루프 만드는 거는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요렇게 실루프까지 딱 만들어서 끈 딱 하셔서 입으시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주머니 만드는 게 사람마다 사이바 주머니 만드는 게 좀 틀리는데 옆선 주머니 만드는 거 올려놓은 거 있어요. 몇 하더라? 한번 여기서 찾아가지고 자막력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보시면서 만드신 것들 예쁘게 만드신 거 어떻게 해주셔야죠? 그쵸? 카페에 좀 올려주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더 예쁜 걸 준비하고 있어요. 더 예쁘고 쉬운 옷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